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대입니다. 최근 장소에 상관없이 게임을 즐기거나 콘텐츠 편집 작업을 하려는 분들을 중심으로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휴대성까지 챙긴 게이밍 노트북 ASUS ROG Zephyrus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US ROG Zephyrus의 박스는 본체를 연상시키는 상당히 세련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댑터는 독특하게도 두 개가 제공됩니다. 우선 기다란 형태의 제품은 전면에 세련된 ROG 로고가 응각되어 있고 전용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240W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댑터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작되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USB-C 커넥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최대 100W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댑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US ROG Zephyrus의 상판은 강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14,969개의 정밀 가공된 CNC 밀링 천공으로 덮여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판의 모서리 부분에는 프리즘 로고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0dB의 앰비언트 쿨링 기술이 탑재되어서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조용한 편이고 맞춤형 증기 챔버와 서멀 그리즐리 리퀴드 메탈이 적용되어서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ASUS ROG Zephyrus의 두께는 18.5mm에서 19.5mm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63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휴대하는 데 크게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ASUS ROG Zephyrus의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HDMI 2.1, 그리고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4와 오디오 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SD 카드 리더기와 USB-C 3.2 Gen2, 그리고 두 개의 USB-A 3.2 Gen2가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ASUS ROG Zephyrus에는 유연한 180도 에르고리프트 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완전히 펼쳐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간단하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SUS ROG Zephyrus에는 14인치 WQXG의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165Hz 주사율과 3ms 반응 속도, 그리고 최대 500니트의 피크 밝기와 엔비디아 G-Sync 기능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CI P3 100%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팬톤 인증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91%이고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위쪽에는 윈도 헬로우를 지원하는 풀 HD IR 웹캠이 탑재되어 있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간편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ASUS ROG Zephyrus에는 데스크탑에서 영감을 받은 백라이트 치클릭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1존 RGB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왼쪽 위에 핫키가 배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이어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SUS ROG Zephyrus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Ryzen 9 7940HS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부스터 클럭은 5.2GHz입니다.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의 성능을 살펴보면 멀티코어는 17,062점, 싱글코어는 1,828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ASUS ROG Zephyrus에는 16GB 용량의 DDR5 메모리가 온보드되어 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US ROG Zephyrus에는 MUX 스위치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GeForce RTX 40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19,980점, 타임스파이는 8,923점, 포트로얄은 4,760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SUS ROG Zephyrus에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회 점수는 8,041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ASUS ROG Zephyrus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 평균 34dB이 측정되었는데요.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55dB이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온도를 확인해보면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7.3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0.9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정면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27.6도,
플로드 상태에서는 30.8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들 상태에서 29.5도에서 32.3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플로드 상태에서는 31.2도에서 38.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판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31.1도에서 33.4도 정도로 보여주었고 플로드 상태에서는 34.7도에서 40.4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PCI 익스프레스 4.0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14인치 WQXGA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비율이 16대 12여서 위아래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지만 각종 작업을 할 때에는 오히려 유용한 편입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의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에는 마이크로SD 카드 리더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는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락,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285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24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롤 정도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246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4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옵션을 어느 정도 타협한다면 플레이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234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11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역시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에는 퀵 프리셋 낮음에서 평균 95프레임이 측정되었고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서는 평균 17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옵션을 어느 정도 조절한다면 대작 게임들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의 배터리 성능을 살펴보면 우선 76Wh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7시간 7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최대 50%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는 아머리 크리에이트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작은 크기의 화면을 탑재해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팬톤 컬러 인증을 받은 14인치 디스플레이 품질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에이소스 ROG 제피러스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